치과에서 황인아입니다.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태교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태교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분만병원에서 산모님들을 자주 보고 아기를 많이 받고 이럴 때는 그래도 태교에 대해서 좀 조언 드릴 것도 있고 말씀드릴 것도 있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태교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태교가 아이에게 좋다라는 믿음이 별로 있지 않아서거든요. 태교를 어떤 범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기 엄마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게 태교다, 그러면 저는 태교를 했었죠. 물론 스트레스 상황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는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 손을 써서 뜨개질을 해서 아기의 뭐 옷을 만든다든지 인형을 만들어 묶는다든지 점착책 이런 것도 많이 만드시죠. 뭐 어쨌든 손을 쓰는 수공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제가 하던 수술만 했고요. 그래도 손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거 보는 거, 저는 산부인과니까 늘 보던 거를 봤어요. 그리고 일을 저는 멈추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수술을 하는 전날까지도 진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도 없고 하고자 했던 것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태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엄마가 편하면 된다,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런 태교를 잘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가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태교는 아기에게나 엄마에게나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교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다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내 아이가 조금 더 좋게 타고났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태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손을 쓰는 거 많이 하시는 거는 아이가 손재주가 좋았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손을 많이 써서 행동을 하면 아이의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정석책을 푸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수학을 자꾸 엄마가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아기한테 그게 간다, 내 아이에게 그래도 최고를 주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하셨겠죠. 그런데 뭐 의미 있나요? 나만 힘들지? 그리고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서 애들이 뭐 영어 말하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크냐 하는 거는 유전자의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IQ 같은 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로 자라가는가 하는 거는 가정교육, 엄마 아빠의 생각,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모님들의 마음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 이 생각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냉정하게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걸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영향이 갈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너무너무 머리가 좋지 않은데, 나는 공부를 못하고 그런데 취미도 없지만 내 아이만큼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가진 분이라면 결혼을 할 때부터 내가 태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고를 때부터 똑똑한 사람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섞이면 나와 섞이더라도 조금 나은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둘 셋을 낳으면 그 중에 하나는 뭐 머리가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 개량된 버전의 2세를 생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어떤 단점들이 커버가 되는 상대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어떤 조합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태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산부인과다 보니까 저는 저희 윗년차 선생님들이 끝까지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것들을 주로 보았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진통 오면 그때 이제 가서 낳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왜 밤에다가 아기 낳았다 하는 것처럼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집에 가서 뭐 쉬다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남들은 태교한다고 난리인데 나는 아들인데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환자만 보고 있다, 이런 것만 봐서 애가 태교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웃겨서 그냥 빵 터지고 지나갔는데, 그 선생님은 어느 정도는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 변태되는 거 아니냐면서 좀 그러셨거든요. 저도 아들 둘이지만 산부인과 진료 끝까지 보다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태교가 오히려 좀 유해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뭐 동화책 읽어주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뭐 책 읽어주고 아빠한테 읽으라고 시키고, 아빠는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첫째는 할 수 있는데 둘째부터는 할 수 없는 일이 되곤 하죠. 어쨌든 아빠한테 읽어주라 하고 그러면 이제 아빠 목소리를 아이가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잠이 든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이의 귀는요 금방 들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귀가 겉모양은 좀 일찍 형성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 정말 들리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지나야 돼요. 그래서 중후반이 되어야 좀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뜻 같은 거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을 거고,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듣는 소리는요, 아이들이 양수 안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듣는 소리는 밖에서 듣는 소리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목소리를 자꾸 들려줘야 태어나서 이 사람이 아빠인 걸 안다라는데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죠. 아빠가 얼마나 육아에 관여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지, 그게 뭐 얼마나 책을 잘 읽어줬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음악을 듣는 거, 뭐 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 모두가 엄마가 그 음악을 좋아하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남편이 어떤 책을 읽어줬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와 엄마는 혈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들은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일부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마가 좋은 게 아이에게 좋은 거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임신을 해 있을 때의 시기가 나 홀로 계획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으면 시작할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오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좀 시작했으면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임신 중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조심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덜 움직이고 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일을 했거든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쌍둥이니까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수술은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대에 가까이 다가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은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외래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끝까지 다 봤거든요. 일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임신 중에는 운동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야 임신 중에 뭐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적정한 근육량을 유지를 해서 출산 때도 그렇고요, 출산한 후에도 그렇고 조금 정상적인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임신 중에 이제 호르몬 변화 영향도 있겠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내 몸이 이제는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이를 하고 내 몸에 신경을 쓰면 쓰는 만큼 출산 후에도 좀 좋은 상태로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즐거우면 아이도 좀 즐겁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 기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